네, 혼쭐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DB금융투자입니다. 순조로운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보는 좋은 시점의 제목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BK투자증권에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기업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첨보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시면요, 0.42% 상승하면서 213,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제목에서도 높아지는 성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올해 3분기 실적이 정상화될 전망에 주가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첨보는 중국의 락다운과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출하량이 감소되었었죠. 그래서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DB금융투자에서는 주가 악화를 딛고 성장이 오히려 가속화될 걸로 전망하면서 첨보가 3분기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 함께 만나보실까요? 라스미디어인데요. 2%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28,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됩니다. 디지털 광고 부분이 성장하는 가운데 마스크 벗으면서 패션과 화장품 업종 광고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못 갔던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행과 레저 검색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매체 확보의 기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11월부터 광고 요금제 론칭을 예고했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스미디어 입장에서는 OTT 광고라는 신규 매체가 생겨났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근본 매체 생성이 타 OTT로의 확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등 고성장세를 반영해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7,000원을 유지하고요. 3분기 광고 비수기로 광고 업종이 소외되어 왔긴 하나 라스미디어는 상반기의 성장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SJ그룹입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19,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반기 들어 정점 통과 기대감을 키웠던 물가가 재차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꼽히는 소비재주들에게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 SJ그룹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올해 칸골키즈에 이어서 올해 1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브랜드 팸암을 론칭했습니다. 카테고리는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고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표방한 건데요. 유통 채널의 효율성 강화와 또 신규 매장 오픈, 여기에 방역 정책 완화로 의료 소비 확대가 실적으로 올해 최대 이끌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시간은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리포트를 차근차근 뜯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은숙 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 위력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남부지방에 좀 피해 소식이 있던 걸로 들었거든요. 네, 뭐든지 네. 저는 이번 태풍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말씀하시는 분이 야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좀 쑥 지난 거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더 철저히 해도 저는 맞아요.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매년 갱신하지만 사고 안 났다고 해서 보험료 아깝다라고 뭐 순간 뭐 재가입할 때 들긴 해도 그래도 가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태풍이 항상 옵니다. 지금 뭐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태풍 속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잘못됐을 때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태풍 사태를 통해서 내 주식 계좌도 과연 내가 태풍 속에 방치해뒀는가 아니면 대비책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느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포항 부순 쪽에는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야 예상했던 것보다 그 위력이 크지 않았네 이런 말은 삼가는 게 좋지 불은 다 않을까요? 꺼졌나요? 네? 불은 다 꺼졌나요? 포항 부처? 쪽에요?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쪽 네. 한번 여러분들 좀 확인 기사 통해서 해보시 뭐 포항제철하고 현대제철 두 군데니까 해보실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리포트는 또 회사는 어떤 기업일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요. 하나솔루션 글로벌 에너지 부족 사태 지속과 2023년 원가 부담 경감 가능성이 있다. 요즘은 좀 헤드라인을 굉장히 재밌게 뽑으시던데 요 리포트에서는 팩트를 딱 나열해 주셨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 하나솔루션이 진짜 이 글로벌 가스와 전력 부족의 수혜인지를 알아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뭐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했잖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셨죠? 미국의 IRA 법에 의해서 네.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봤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러시아가 유럽 쪽에 그 가스관 공급을 차단을 했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언제 열겠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유럽 재고가 나름대로 버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올 겨울에 유럽이 천연가스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추운 겨울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리포트에서도 보면 유럽의 가스 재고는 현재 85에서 90%까지 충전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얼만큼 춥느냐는 거죠. 더 추우면 우리가 뭐 똑같은 온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을 더 떼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 겨울은 뭐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보듯이 러시아가 공급이 중단될 경우 2.5개월 버틸 수 있는 게 최대이기 때문에 겨울 이후에 다시 재고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는 내년 가서 걱정하자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가스 재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스를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어서 가는 게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유럽의 이제 태양광 설치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보조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안 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줬던 2016년 당시까지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제가 영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태양광을 좀 달아서 전력비가 뭐 천만 원에 나갈 것 같고 하니까 네. 이런 것을 뭐 단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뒤에 간단하게 미국의 2.4조 원 투자해서 폴리실리콘 공장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결국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어찌됐든 뭐 원활한 건 아니고 그래서 유럽 쪽에 있어서 태양광 패널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재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져서 향후 버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런 기간이 좀 있으나 계속 러시아가 가스관을 이런 식으로 걸어 잠그게 되면은 분명히 그 재고는 그렇죠. 네, 거덜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에너지 대란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솔루션의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날 텐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2023년에는 원가 부담도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많이 만들어서 그런 뭐 규모의 경제 때문인가요? 어느 면에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고 평가하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을 사다가 네. 이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라는 건 뭐죠? 폴리실리콘을 사오는 거죠.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공장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까지 2022년 대비해서 공장을 지금 75%나 더 늘어날 걸로 봐요. 이게 지금 이제 막대하게 투자가 들어가서 폴리실리콘 공장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막대하게 생산해낸다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여기서는 쳐다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을 대면 자 매출은 늘어나죠. 하지만 폴리실리콘 사오는 거는 줄어들죠. 그러면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요?
자, 지금 이제 설치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것도 폴리실리콘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 설치, 지금 이 고황이 상태에서 한화솔루션이 유일하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싸게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좀 더 싸게 해줄게라고 치고 나온 업체가 분명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약간의 기술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앞으로 설치하는 업자도 늘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폴리실리콘 이게 그렇게 해서 경쟁이 심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치 비용이 1,000만 원이라 치면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우리가 수요는 안 뺏기고 갖고 오는 것만 싸지면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창출이 되면 이 시장에 누군가 뛰어들 것이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벌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면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정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추정 재무제표의 성장성을 보게 된다라면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성장성이 무려 20% 달할 것으로 봤어요. 올해. 내년에는 매출 성장이 역성장할 거로 봅니다. 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어깨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노란색 보게 된다라면 가로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하는 게 마이너스가 워낙 작은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게 인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역성장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율도 올해 23% 증가하지만 내년에는 2%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성장하는 기업인가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증설로 인해서 그 증설로 인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원가가 줄어든다? 이 시장에 과연 한화솔루션만 그럼 뛰어들까? 그것을 노리고 많은 경쟁사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또 다시 오르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라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그냥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만약에 정현 아나운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정현 아나운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방송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정현 아나운서랑 경쟁하려면 나 출연료 좀 덜 받을게. 네. 내가 한번 할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화솔루션이 시공하고 있는 업체 옆으로 분명히 이제 입찰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화솔루션이 솔루션이 1,000만 원을 써냈는데 옆에 업체가 900만 원 써낼 수도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900만 원 써내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화솔루션의 먹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상식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 내릴지는 여러분들이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리포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네. 판단의 근거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조심해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론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팩트체크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리포트는 조심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디어유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춤했던 2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2분기는 실망스러웠지만 3분기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분기 구독자가 증가가 이제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인건비는 일회성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어요. 왜 그랬는지 분석이 없네요. 왜? 근데 일회성 이런 것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 상관없습니다. 구독자가 일시적으로 둔화했다. 그리고 3분기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매출액도 116억에서 13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줄어든 원인이 있어야 앞으로 늘어날 걸 보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어찌됐든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근거가 없긴 한데 3분기에 이 DOU가 2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사실 엔터 업종의 경우에는 다
하반기를 좋게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한 걸까요? 향후 성장 포인트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예, 정연아서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티스트들의 이제 월드 투어라든지 다양한 이제 소속사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성장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가 증가를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 구독자 증가해야 되고 구독자당 돈을 지불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구독자는 증가할 거라고 봐요. 글쎄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월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이 늘어나면 구독자당 가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지갑을 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혹 그 엔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네. 버블에 이 아이돌은 잘 안 들어온다. 이 아이돌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팬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인가 봐요. 그렇죠. 예. 저희도 버블에 입점하면서 뭐 매일같이 글을 올릴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이 본인한테 해서? 아니, 제가요. 저 혼자요. 저 혼자. 예. 저는 뭐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매일같이 소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소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뭘 먹었는데 사진도 올리고 인스타처럼. 맞아요. 아 예. 근데 아이돌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게 매일같이 소통이 좀 어려운가 봐요. 이런 버블 같은 아이돌과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디어유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핵심이죠. 네. 네. 투자 시에 주목해야 될 디어유의 강점 혹은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가입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준비된 표를 보게 된다면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급증할 거로 왼쪽 표를 보고 오른쪽 표와 왼쪽 표가 저는 미스매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걸로 보죠. 뭘로요? 오른쪽을 보면 분기별 구독자 성장률 같은 경우 급격히 꺾이고 있죠. 이게 기반이 안 돼서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려면 어떻게 되죠? 구독자들마다 지갑을 여는 게 커져야죠. 1,000원 지급하던 거 2,000원 지급해야 되고 10,000원 지급해야 되죠. 그런 어떤 플랫폼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유료 아이템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유료 아이템이 먹힐 것인지, 물론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우리가 뭐 이모티콘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굿즈를 판매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어유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저는 뭐 엔터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분석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리포트 자체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디어유 무슨 일 있었나요? 방송에서 추천을 4번이나 보내요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추천이 아닙니다. 저희는 네. 추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이 리포트를 조심하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도 추천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분석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